자동문이다. 오늘의 집은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한 개동 5층 8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입니다. 오늘 집은 3룸 타입, 2룸 타입이 있습니다. 안방과 거실이 넓은 집을 찾고 계신다면 이 집이 딱입니다. 가격대는 2룸은 2억대부터 3룸은 3억대. 다양하니 원하시는 타입, 구조로 얼른 선점하세요. 수납장 옵션에 안방 욕실까지 넓으니 정말 좋네요. 주변에는 조용한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 공간은 100% 나옵니다. 공동현관을 지나면 엘리베이터와 CCTV까지 있습니다.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직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 오늘의 집은 전실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고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3칸, 띄움 시공까지 해놓았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3번 방이 있습니다. 3번 방부터 보시죠. 3번 방 사이즈는 2.5m에 2.4m로 기본적인 3번 방 사이즈입니다.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수도와 보일러가 있으니 여기는 세탁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방을 나오면 옆쪽에 2번 방이 있습니다. 2번 방 사이즈는 3번 방과 마찬가지로 2.5m에 2.4m가 나옵니다. 오늘 집은 거실과 안방이 넓게 나온 타입입니다. 이제 주방을 보시면 주방은 T자 구조로 동선 좋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창은 한 개지만 옆쪽에 추가로 냉장고 자리가 있어서 김치 냉장고까지 둬도 넉넉합니다. 하부장은 우드톤, 상부장은 화이트톤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주방 맞은편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 폭은 3.7m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방, 3번 방에 비해 넓게 나왔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은 벽면에 폴리싱 타일로 시공해서 깔끔한 느낌이 들고 환기창까지 시공해서 습기 조절하기 편리합니다. 나와서 안방 가는 길에 수납장이 있는데요. 이건 옵션으로 드리는 겁니다. 술이나 접시컵 같은 거 두기도 좋고 아래쪽에는 짐 수납해 놓으면 좋겠네요. 안방 사이즈부터 알려드리면 3.6m에 3.4m로 붙박이장 침대 둔다 해도 공간에 여유가 있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네요. 안쪽에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 욕실 옆쪽에 화장대를 둬도 괜찮겠네요. 안방 욕실은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환기창까지 준비했고요. 안방 욕실에 샤워 공간이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오늘의 집은 욕실을 넓게 만들었네요.
오늘의 집은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입니다. 구조는 3룸 타입, 투룸 타입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투룸은 2억대부터 3룸은 3억대. 다양하니 원하시는 타입, 구조로 얼른 선점하세요. 입주금은 3룸은 4천만원, 투룸은 2,500만원입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의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마TV는 항상 가성비 있고 좋은 꿀매물들을 소개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